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앞에 연사분들이 들으셨던 이야기랑 그리고 또 알랭도 보통 했던 이야기에 실사례를 20대에 적용한 실사례 인물이 되는 것 같아요. 일찍고 자유롭게 일을 즐기자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제가 20대를 신나게 한판 놀았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가 무엇일까요? 자유가 무엇일까? 자유란 네이버에 나와 있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자유롭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네. 제가 제 주변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꿈을 듣는데 꿈이 자유더라고요. 어떤 자유? 공부하지 않을 자유, 취업하지 않을 자유, 돈 벌지 않을 자유, 혹은 뭐 머리 아픈 나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돼서 나의 인생을 편하게 살아갈 자유를 꿈꾸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자유도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제가 이제 첫 번째 책 나왔을 타이틀이 900권의 이력서와 뭐 10개 이상의 직업을 가졌던 여자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좀 그것도 오보가 있어요. 한 2,000번 넘게 입사 지원했었어요. 2,000번 넘게 입사 지원했었고 직업은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해서 한 10개가 아니라 20개 정도를 가져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티 회사 운영했었고요. 파티 플래너 했었고 의상 디자이너, 뷰티 컨설턴트, 이제 저희 둘째 언니랑 의류 매장도 공동 운영했었고요. 광고 대행사에서 마케팅도 담당했었고 제가 20대 초반에 조금 더 예뻤어요. 그래서 주변 모델도 했었고 그리고 대사관에서 인턴, 와인 마케팅, 전시 기획자, 학원 강사 등등등등등의 직업, 서빙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해봤고 마트에서 뭐 테이핑하는 아르바이트도 해봤었어요. 등등등등은 했었고 이제 이렇게 다섯 권의 책을 내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신간이 나오고 저는 한국독서문화연구소라는 1인 기업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작가이고요. 현재 이제 경희대학교 진로컨설팅 과목의 교양 과목을 맡고 있고요. 각 대학이나 기업체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표현으로는 저는 이제 본업은 작가고 부업이 강사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어떻게 살아야 자유로울까요? 어떻게 살아야 자유로울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궁금했고 제가 딸 셋의 막내예요. 얼굴을 안 봐야만 내려간다는 딸 셋의 막내인데 한 5살 때부터 저는 책을 좀 많이 보고 자랐어요. 저희 집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집에 있는 건 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 선비 할아버지한테 길러줘가지고 꼬맹이한테 막 천자문 외우라고 천자문 외우면 할아버지가 새우깡 하나 주셔가지고 즐그제비로 천자문 외우다가 이제 부모님 집에 올라왔는데 부모님 맞벌이 하시냐고 너무 바쁘고 저희 언니들이 저랑 8살, 5살 차이가 나요. 당연히 안 놀아주죠. 당연히 안 놀아주기 때문에 집에 뭐가 있냐 딱 봤더니 뭐 백과사전, 고전문화, 이야기한국사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과사전이 동화책인 줄 알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야기한국사가 일반 동화책, 백과사전이 그림책인 줄 알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으면서 제가 커서 일을 하면 무조건 백과사전 임명록에 등록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왜? 너무 많잖아요. 백과사전 임명록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설마 내가 들어갈 자리가 하나 없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20살이 돼서 대학 입학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먼저 선택하게 돼요. 집안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어떻게 무릅썼을까요?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려면 딱 하나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용돈을 받지 않는 것.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을 했어요, 당시에. 경제적인 독립을 해서 제가 처음 했던 일이 니트용 원사 회사의 프로모션의 사무직으로 일을 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재미없더라고요. 심심하고 또 다른 발전이 하고 싶어서 영업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생겨서 그 회사를 퇴사하게 되고 제가 이제 디자이너를 하게 됐어요. 니트 의류 디자이너를 하게 됐었는데 말로 안 되죠. 어떻게? 디자인 전공자도 아니고 고졸자가 디자인을. 저한테 딱 하나 있었어요. 면접 보러 가면 네!
저 그거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반짝반짝거리는 어린 눈동자와 열정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간과했던 게 있었어요. 저는 그림을 너무 못 그려요. 그리고 작가인데도 글씨를 너무 못 써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모션 실장님이 저를 좀 귀여워해 주셔서 기초부터 가르쳐 주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디자인, 여기 혹시 디자인과 계세요 혹시? 없나? 있구나. 그래.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 뭐냐면 보통 프로모션에서는 디자인은 창출되지 못해요. 그냥 브랜드에서 작업을 수주받아서 그 그림을 따라 그리고 그리고 또 제 최하위 막내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 뭐냐면 동대문 운동장에 있는 원단 시장에 가서 원단 샘플을 구해와서 원단을 끊고 또 각종 공장에 가서 그 작업을 수주하는 하고 또 단추를 사고 등등등등등등 잡일을 하는 게 막내 디자이너인데 그 일을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선급기업 디자인을 배웠어요. 근데 그림 실력이 늘 리가 없죠. 너무 그림을 못 그리니까 제가 TV가 심어낸 전문직의 환상에 빠졌던 거예요. TV에서 디자이너 뭐하죠? 예쁜 통유리 사무실에서 예쁘게 화장 세팅을 하고 차려입고 뭐 그림 몇 개 끄적이다가 전화 받고 연애하러 나가죠. 다른 남자 잡으러 가거나 뭐 뒷조사하거나 이런 걸 하러 가는데 저도 제가 사회생활하면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하나도 안 멋있고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뭘 할까라고 보다가 파티 플래너라는 직업을 알게 됐어요. 당시에 뭐 어디 사나 해서 헤스트 유망직 좀 5위 안에 드는 직업이었는데 파티 플래너가 뭐 하는 직업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맞아. 이런 뭐 행사 테드처럼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운영하고 마케팅하고 영업하고 데코레이션하고 파티장 안에서 이런 호스트 역할하고 이 행사 끝나면 이제 오버나이저 분들이 깨끗하게 치우실 거예요. 이렇게 청소까지 다 담당하는 업무를 이제 파티 플래너가 하는 일인데 뭔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제 일인 거예요. 제 적성인 거예요. 이렇게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창출을 낼 수 있다는 세상을 만나서 너무 기뻤어요. 당시에 제가 이제 모 여자대학교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이랑 문화산업대학원 과정을 연계해서 만든 과정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하면 문화산업대학원에 수료증을 준대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21살의 저의 뇌로서는 와 대학교 4학년 졸업 안 하고 대학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서프라이즈야, 판타스틱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때는 부모님 도움을 받았어요. 학비를 학비만 받았어요. 이렇게 졸라서 들어갔는데 당연히 졸업을 하고 대학교 졸업장이 없는 문화산업대학원 수료증은 소용이 없겠죠. 뭐 그래도 저는 그때 되게 신나서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최연소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뭐 기획회의 하고 뭐 파티장 이런 거 데코레이션 하려고 뭐 폐 휴지나 뭐 낙엽 같은 거 긁어먹고 다니고 맨날 밤새고 기업체 스폰서 받으려고 영업 다니고 이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그 다음 해가 돼서 여기가 최고 경영자 과정이기 때문에 창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창업할 사람을 뽑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뽑혔어요. 제가 뽑혀서 22의 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게 돼요. 당시 그 대학원의 문화사업 대학원장님 방을 빼서 굉장히 새까새까한 사무실을 받게 되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전공한 분 한 분이랑 또 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드럼 치시는 분 한 분이랑 해서 이제 팀을 꾸리게 돼요. 회사를 차렸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수주를 받다가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잡지 같은 데서 기업체 이름을 딱 따서 다 적어서 114에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데일라이트의 파티 플래너 윤정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팅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전화를 112 드렸어요. 절 만나줄까요? 당연히 별로 안 만나줘요. 가끔 운 좋게 만나주시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일을 진행을 했고 한국 리복에 이제 본사 송년 마케팅 파티도 따고 자잘자잘한 일들을 따게 됐는데 중간에 그동안 실패 한 번 없이 짜자작 파티 플래너 인생이 풀렸어요. 그리고 당시에 저한테
언론에서 인터뷰 같은 것도 들어오고, 또 주변에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때 뭐 재벌 기업가 2세부터 시작해서 단칸방, 지하방에 사시는 조금 사정 안 좋으신 친구들까지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게 저의 껍데기인 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당시의 성공은 화려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 있고 주변에 사람 많은 거, 내가 잘 나가 버리는 거. 그게 물론 성공일 수도 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성공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이제 멋있는 걸 짠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리복 본사 성년 파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주최로 매칭 파티, 여기 계시면 남자분이 좀 적은데 남자분 여자분 계시면 이제 서로 만나게 해드려서 연애하게 해드리는 그런 파티를 기획을 했는데 청담동에 있는 굉장히 멋있고 큰 건물 하나를 통째로 빌렸어요. 당시 시가 하루 임대료 300만원이었고요. 지금도 비싼데 그때도 비쌌겠죠. 근데 저한테 자본금 땅이 없었으니까 있는 돈을 어떻게 다 긁었을 거고 또 아르바이트로 그 비용 충당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빌렸는데 홍보 부족, 예산 부족, 고객 부족, 파티에 놀러 오시는 분들도 별로 없어서 파티가 딱 시작이 됐는데 썰렁한 거예요. 썰렁해가지고 저 이제 제 지인분들이 몇 분 오셨고 당시에 또 어디 대학교에서 파티 플래너의 삶을 취재하겠다고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었어요. 카메라는 나를 찍고 있고 내 친구들은 암울한 표정을 짓고 있고 또 그 어떤 대표님이랑 공동 주최를 했는데 그 대표님 표정은 썩어가고 있고 진짜 썩었었어요. 제가 고용한 스태프들은 밖에 겨울이었어요. 또 거의 겨울이 가까워서 밖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까 정말 이 핀 조명 비치는 데 가서 만화처럼 나는 이렇게 슉 꺼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불행히도 만화와 현실은 일치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끔찍하게 지나갔고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 돈을 다 드려야 되잖아요. 행사를 했으니까 제 핸드폰으로 막 돈 달라고 전화 오고 하는데 저랑 같이 일을 진행을 했던 팀원이 잠수를 타신 거예요. 깔끔하게. 그래서 이제 선택은 두 가지죠. 부모님께 우느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처리하느냐 이건데 부모님께 기대기는 싫었어요. 싫었고 그렇게 하면 다시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 속으로 자박자박 걸어 들어가야 되는 답답함이 너무 싫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받고 그래서 당시 마이너스가 1,000만 원 정도 났었어요. 총괄적으로 돈을 갖고 나서 이제 사무실에 나가서 서류를 작업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보는데 너무 배고픈데 지갑에 55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슈퍼에 갔는데 당시에 육개장 사발면이 550원이더라고요. 고맙게. 그래서 그거 하나 사와서 이제 하루 종일 쫄쫄 굶다가 그거 하나 먹고 일을 하면서 일을 바득바득 갈고 울었고 또 그 언니를 잡았어요. 찾아내서 다시 일을 진행을 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12월에 리복 본사 송년 파티를 했어요. 멋있게 잘 끝냈고 5분 남았어요. 그래요. 멋있게 잘 끝냈는데 그걸 끝내고 오다가 강남대로를 걷는데 연말이어서 택시도 안 잡히고 너무 춥고 제가 이제 자동차랑 역방향으로 걷고 있었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저게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언제 내 이 막막하고 암울한 인생이 끝날까 죽고 싶었는데 순간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뛰어들고 싶은 순간에 가로등불이랑 헤드라이트 불빛이 예뻐 보였어요. 죽고 싶은 순간에 예뻐 보이는 살고 싶은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희망들로 앞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게 됐고요. 그 막막함 속에서 늘 제가 여러 가지 직업을 이직을 하면서 저한테 루저, 실패자, 나고자,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타이틀이 늘 따라다녔었어요. 그럴 때마다 옥상에도 올라갔겠죠. 근데 불행히도 제가 고소공포증이에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 자리에 잘 살아있고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 책만이 유일하게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남들 다 대학 가고 졸업할 나이에 나는 멈춰서서 내가 생각한 진정한 성공 뭐지?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은 뭐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때 멈춰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재밌어서 미칠 것 같은 일, 그거를 하는 게 진짜 성공이 아닐까?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한 게 성공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철든 거죠. 이들을 시시하게 사긴 싫었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뭘까? 글 쓰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제가 늘 했던 게 삽질하고 실패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서 또 실패할 건 없을 거야. 내가 유일하게 14살부터 썼던 게 글이니까 그 글을 써보자. 어떤 글? 20대들에게 힘을 주는 글. 내가 겪었던 일을 조금 더 20대들은 덜 겪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자 해서 책을 썼었고, 책을 써서 출간 기획서를 써서 출판사에 보내서 이제 출판사에 보내지 일주일 만에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게 제 20대에 이루어진 유일한 성공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 20대에 이루어진 유일한 성공이 출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파티에서 망해서 죽고 싶던 순간, 그때 저는 강남대로 걸으면서 울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나중에 나 자신한테 떳떳할 수 있는 그날이 되면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고 나는 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엉엉도 못 울었어요. 그냥 이렇게 울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어요. 제가 올해 지금 29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고 싶은 인생을 살지 아니면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블라인드 인생을 살지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자유는 남들에게 내 인생의 결정권을 빼앗기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 거기에서 오는 실패라던가 두려움, 막막함 같은 것들은 당연히 감당해내야 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감당해낼 만큼 인생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자유는 짜릿하고 행복합니다. 내 인생의 자유는 무엇일까? 저는 지금도 인생이 계속 자라는 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앞걸음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행복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가의 강사에게 솔직히 앞서를 하자면 어떤 이보다 굉장히 빡세요. 그렇지만 제가 속된 언어로 빡세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자유의 가치는 짜릿합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방황입니다. 친절한 도키씨에서 박완선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마음껏 청춘을 낭비하렴. 낭비해서 욕먹지 않을 것은 청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청춘의 자유를 마음껏 낭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